그래서 대원하면 상품이죠, 그죠? 예. 그럼 먼저 보세요. 여기는 상품. 우리 이제 상품 부분에서는 첫째 공부했던 거, 그죠? T 계정 두 개. 이해하셨죠,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갈라넣기 문제. 네, 구하는 거. 그죠? 두 번째. 선입, 선출법. 그리고 후입, 선출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또 이동 평균법. 그리고 총 평균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선입.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5월 1일 날 10개를 사왔다. 그죠? 10개. 어떤 물건을 사왔습니다. 뭐, 사과를 사왔던 무슨, 그죠? 뭐, 이 물건 10개를 사왔는데, 요거 한 개 얼마 줬느냐? 10원 줬습니다. 그럼 100원 주고 사왔겠죠? 그죠? 사왔고, 또 5월 7일 날 또 10개를 사왔습니다. 이때는 가보니까 물값이 좀 올랐더라, 그죠? 물가가 올라서 13원 주고 사왔답니다. 그럼 130원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 만약에, 그죠? 10일 날, 이 중에 팔았답니다. 5개를 팔았다. 자, 어느 걸 팔은 걸 해야 되죠? 5개를 내가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2원에 팔았답니다. 12원에 내가 팔 때, 그럼 우리가 장부 기장을 5월 1일 날 매입분 중에 팔았다면은 10원에 사왔다가 12원에 팔았으니까 2원 이익 보죠. 이걸 팔은 걸로 본다면은 손해 보잖아, 그죠? 어느 걸 기장할 거냐 이겁니다. 이걸 만약에 어떤 규정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장부 작성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이걸 하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5개를 팔았는데 여기에 3개, 요거 2개 또는 요거 4개, 요거 1개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규정이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선입이 무슨 말이죠? 먼저 입 들어간 거, 먼저 출 나갔다. 아시죠? 이걸 먼저 판매한 걸로 기장하는 게 선입 선출법이고, 이게 먼저 판매되고, 요걸 팔았다고 보는 거는 후입 선출법. 이걸 평균하는 거는 평균법입니다. 아셨죠? 평균한다는 거는 더하고, 230이죠, 그죠? 20 더하고, 230 나누기 20 하면 요 단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걸 판매한 걸로 보는 거는 무슨 법? 선입 선출법. 이걸 판매한 걸로 보는 거는 무슨 법? 후입 선출법. 아셨죠? 요걸 평균하면은 평균법. 평균법에서도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그 이동평균법이라 하는 것은 단가가 다를 때마다 평균하는 것.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한 기간 동안에 전체를 평균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 제가 문제 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 후입선출법, 이거는 법에서 인정 안 합니다. 아셨죠? 그래,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인정 안 한다, 그죠? 후입은 인정 안 하니까. 이거는 실제 물량하고는 맞지 않다. 물량 흐른 거는 맞지 않다 해서 이건 인정 안 하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아시겠죠? 예, 그럼 원리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걸 먼저 팔면은 선입이다. 그죠? 이걸 평균하면은 평균법이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제가 문제 예를 하나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5월 1일 날 진안기에서 넘어왔습니다. 2월, 그죠? 2월 됐다. 만약에 10개가 넘어왔다. 100개를 할까요? 이건 1개 100원짜리. 금액은 만원이다. 그죠? 이렇게. 2월 됐고. 그리고 7일 날 매입 사왔습니다. 그죠? 사왔는데 이걸 몇 개 사왔느냐? 50개를 사왔다.
요거는 130원에 사왔다. 그러면 6,500원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와서, 그죠? 12일 날 매출 팔았습니다. 이걸 팔았는데 몇 개를 팔았느냐? 120개를 팔았다. 한 개 200원씩 팔았다. 24,000원. 그리고 19일 날 또 사왔습니다. 매입. 사왔는데, 이번에는, 예, 70개를 사왔다. 요 단가는, 만약, 뭐, 예를 들어서, 그죠? 150원에, 100원에 사왔다 할게요. 7,000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25일 날 팔았다. 매출. 팔았는데, 예, 60개를 팔았다. 그죠? 요거는, 예, 150원에 팔았다. 9,000원 되죠. 예, 보통 문제 한 문제가 요렇게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요 한 거래에서 요 매출이 2번 정도. 요게 한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 예, 보통 매출이 2번 정도 들어오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요런 게 이제 표준 형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걸,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선입 선출법. 선입 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에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묻죠. 기말 재고액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또 하나. 매출원가 얼마냐? 이렇게. 알겠죠? 또, 이동평균법에 의한 이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 또 총평균법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 이래 물어보죠. 그죠? 예, 먼저 제가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자 100원짜리 100개 사왔습니다. 그죠? 130원짜리 50개 사왔죠? 요 지금 100개와 50개가 있는데 12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선입이니까 이걸 먼저 팔아야죠. 그죠? 요거 100개 먼저 빼고 팔고 이거 20개. 그죠? 요거 몇 개 남습니까? 30개 남아 있다. 그죠? 그죠? 다시 120개 팔았습니다. 요거 100개 20개. 요 30개 남았잖아요. 얼마짜리? 130원짜리 남았죠. 그죠? 지금 요 30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몇 개 들어왔습니까? 70개 들어왔다. 그죠? 30개와 70개 중에서 60개 팔았습니다. 선입이니까. 이걸 먼저 팔아야죠. 그죠? 요거 30개 팔고, 여기 몇 개? 30개. 요거 몇 개 남습니까? 40개 남죠. 그죠? 40개 얼마짜리? 100원짜리 남았다. 그죠? 40개 100원 얼마? 4,000원. 오, 기말 재고는 4,000원이구나. 요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100개와 50개 중에서 120개 팔았습니다. 그럼 100개, 20개, 요 30개 남잖아. 그죠? 요 30개와 70개가 남아있는데, 그죠? 요 중에서 6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30개 빼고, 요 30개 빼니까 40개 남았다. 그죠? 100원짜리. 아셨죠? 그럼 금액이 얼마? 4,000원입니다. 기말재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판매된 거. 우리가 보세요. 10개를 예를 들어서 10원에 사왔습니다. 그죠? 100원이죠? 이 중에 7개를 팔았다? 팔았습니다. 팔았다. 그죠?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아있죠? 요거 남아있는 거는 뭐? 기말 재고에.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요 남아 있는 거는 기말 재고액이고 요 판매된 게 매출이잖아. 그죠? 매출한 상품의 원가다 이겁니다. 7원에 팔아 7개 팔았다. 얼마짜리? 10원짜리가 70원이 되죠. 아시죠? 그러면은 이것도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5월 1일과 5월 7일 매입과 19일 매입 중에서 지금 요게 40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기말에 40개 남아 있죠. 그죠? 예, 남아 있다는 건 판매된 거는 이거 다 팔았죠. 이거 다 팔았죠. 요거 몇 개 팔았습니까? 30개 팔았죠. 그죠? 판매. 다시. 요거 100개 다 팔았잖아요. 판매. 요거 몇 개 다 팔았죠. 50개 판매. 여기서 몇 개 판매? 30개 판매.
그 금액 합계가 몇 초론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100개 원가니까 100원짜리잖아. 그죠? 만 원. 50개는 130원이니까 6,500원 다 팔았죠. 여기서 30개 팔았습니다. 얼마짜리? 100원짜리. 얼마? 3,000원. 요거 더한 금액은 매출원가다. 아셨죠? 얼마? 19,500원입니다. 이렇게.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제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문제 한 문제 선입하면 다 끝나잖아. 그죠? 요거 하나 이해하면은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선입입니다. 그죠? 100개, 50개. 120개 팔았다. 100개 팔고 20개. 요 30개 남아있죠. 그죠? 30개, 다 70개 들어왔습니다. 요 30개와 70개 중에서 60개 팔았습니다. 60개 팔았으니까 요 30개와 300원에 요 40개 남았다. 여기 뭐죠? 기말 재고. 지금 19일 날 매입분 중에서 4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판매된 거는 이거 좀 사왔는 거잖아. 그죠? 세 건. 요거 다 판매됐죠. 요것도 다 판매됐습니다. 요 중에 몇 개 판매됐죠? 30개. 100원짜리 3,000원. 요거, 요거, 요거 더하니까 19,500원 매출원가. 하시겠죠? 그죠? 예. 자, 이래서 우리가 선입, 선출법은 딱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총평균법. 요거는 전체를 평균한다. 그죠? 우리가 총평균법이라는 거는 전체를 평균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총. 총. 그러면은 이거 전체를 평균한다. 이 말입니다. 평균. 전체 평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총 매입. 아셨죠? 아, 평균해야 되니까 총 매입에서 총 매출을 빼면은 남는 게 뭘까요? 그렇죠. 기말 재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총 매입에다가 총 매출을 빼고 나면은 남는 금액이 기말 재고입니다. 그러면 총 매입을 한번 복귀해 보세요. 이거는 지난달에 넘어왔던 매입이죠. 그죠? 이 매입과 7일날 매입과 19일날 매입을 더해 보면은 100개, 50개, 70개 더하면 얼마죠? 220개. 총 매입이잖아. 그죠? 매입. 그럼 금액 10,000원, 6,500원, 7,000원 더하면 되죠. 매입. 그죠? 요거 세 건 더하니까 얼마죠? 23,500원. 다시. 요 100개 들어간 거죠. 100개와 50개와 70개 더하면 얼마죠? 220개. 금액 10,000 원과 6,500원과 7,000원 더하니까 23,500원. 됐죠? 그럼 판매된 거는 몇 개? 120개와 60개니까 몇 개? 180개. 그죠? 남아있는 건 몇 개? 40개. 자, 일단은 요거는 단가를 구해줘야 되죠. 그죠? 평균 단가니까 23,500원 나누기 220을 해야 됩니다. 23,500원 나누기 220. 아셨죠? 단가 얼마 나올까요? 1. 그죠? 예. 1하고, 예, 6. 약을 하겠습니다. 1, 약 170 나오겠네. 그죠? 약 1에 나옵니다. 160 할게요. 2, 3, 5에다가 1, 60, 이렇게 하니까 2, 7, 24. 167. 이렇게 할게요. 167이다. 약입니다. 약. 예. 됐죠? 그죠? 23,500원 나누기 220.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딱 떨어집니다. 이게 단수로 160, 150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임의로 하다 보니까 딱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예, 이해하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 매출 180 했죠, 그죠? 이 단가를 그대로 씁니다. 이거 167원 이렇게. 이것도 167원. 그럼 요 180개와 단가 167원 곱한 요 금액이 바로 뭐죠? 매출원가. 요 40개 남아있죠. 그죠? 곱한 게 이거 뭘까요? 기말 재고. 이렇게.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40개에 167원 하니까 6680 되겠네. 그죠? 180개에 요거 160원 곱하니까, 예, 180하고 하니까 616, 6, 7, 7, 8,
60 되는 거죠. 예. 3만 60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아유, 이거 뭐 잘못된 것입니다. 예, 계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기요. 다른 거 다시 하겠습니다. 예, 계산 잘못했네. 자, 요거 보세요. 1, 1 하니까, 아, 이게 10 되네, 그죠? 1071. 그렇죠. 예. 제가 계산 잘못했네, 그죠? 107이네, 107. 167이 아니고. 그럼 요걸 곱하니까, 18하고 하니까, 얼마냐 하면은, 196. 되겠네, 그죠? 예, 됐습니다. 요거는 매출원가, 요거는 기말제고, 아시겠죠? 그죠? 23,500 나누는 게 200이잖아요. 요거 나왔습니다. 요 단가 그대로 지금 하면 되죠. 그죠? 180개에 100천 하면 요 금액 나옵니다. 그죠? 예. 예, 맞죠? 그죠? 40개 100천 하니까 요 금액 나왔네. 그죠? 요거는 뭐죠? 매출원가, 요거는 기말제고. 그래서 기말제고는 4,280원 되고, 매출원가는 19,260원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어려운 건 전혀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복귀해 보세요.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매입을 다 더했죠, 그죠? 더하고 금액 합계를 다 더했습니다. 나누기 여기 107원. 예, 그래서 판매된 거 180 빼고 나니까 기말제고 40개. 요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요 금액은 판매됐으니까 매출원가. 요 남아 있는 기말제고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게 바로 우리 예, 총평균법. 됐습니까? 예.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제 이동평균법입니다. 요 방법. 아셨죠? 이 방법은 말뜻 그대로 이동한다. 정말에서 두 개씩 평균해 주는 겁니다. 두 개씩 계속해서. 자, 보세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100개 100원짜리죠. 50개 130원이죠. 단가 다르죠. 요거 보라스예요. 그죠? 더하고. 예, 보라스. 그럼 150개 요거 더하니까 얼마? 16,500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럼 16,500 나누기 150 하니까 단가 얼마? 110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110원. 됐죠? 요 150개에서 120개를 빼야 되죠. 마이너스. 몇 개 남습니까? 30개 남죠, 그죠? 30개. 요거 빼, 30개죠. 요 단가 요거 남죠, 그죠? 110원짜리. 금액을 곱하기 해야 됩니다.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 단가, 이 단가니까 30 곱하기 110 하니까 얼마? 3,300. 요렇게. 됐죠? 다음. 이번에 다시 또 매입했죠, 그죠? 더 해야 되겠죠? 단가 다른다, 그죠? 단가 다르니까. 그러면은 30개에다가 7개에다가 몇 개? 100개죠? 오늘 100개다, 그죠? 3,300원 더하기 7,000 하니까 1,300원이죠. 이렇게. 그럼 1,300원 나누기 100 하니까 여기 단가는 103원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팔았습니다. 매출 빼야 되겠다, 그죠? 빼기, 빼고 나니까 100개에서 60개를 빼니까 40개 남죠. 그죠? 단가 얼마짜리? 그렇죠? 103원짜리, 그죠? 이렇게. 이거는 빼는 게 아닙니다. 곱하기 해야 됩니다. 곱하기. 알겠죠? 4,1은 4, 4, 3은 12. 4,120. 다시 보세요. 100개에서 50개 더 매입했잖아. 그죠? 더하기. 돼야죠. 150. 요거 더하면 16,500. 요거 나누기 하면 110. 됐죠?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요거 빼고 나면 30개. 요 단가 남잖아. 요 단가 남아있죠. 110원짜리죠. 그죠? 요 금액은 반드시 곱하기 해야 됩니다. 곱하기 해서 요 3,300. 아시겠습니까? 매입 70개다. 그죠? 30개에서 더하면 몇 개? 100개잖아. 그죠? 요거 더하니까 1,300원. 요거 나눠주니까 103원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매출이 60개입니다. 그죠? 100개에서 빼니까 40개 남죠. 그죠? 단가는 요거 103원짜리 하니까 요거 나와. 4,120. 기말제고는 4,120이다. 그럼 이제 요 이동평균법의 매출원가. 그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원가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매출원가. 자, 보세요. 요게 매출이 두 건 있죠?
120개 팔았습니다. 그죠? 120개를 내가 200원에 팔았지만은 요 200원짜리 원가 얼마짜리죠? 110원짜리잖아. 요 곱하기 해야 되죠.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요 120개를 내가 200원에 팔았지만 요 200원짜리 원가는 요거잖아. 그죠? 곱하면 얼마죠? 예, 13,200. 요거 팔았습니다. 60개. 60개를 내가 150원에 팔았지만은 요 60개를 팔았죠. 그죠? 150원에 팔았지. 원가는 얼마? 요거잖아. 103원짜리죠. 곱하니까 얼마죠? 6,180 되죠. 그죠? 예. 그럼 요거 두개더 하니까 다음 얼마죠? 19,380이다. 이 금액은 19,380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요 이동평균법의 매출 원가, 요 매출 120개 팔았습니다. 그죠? 요 6개 팔았죠? 여기에 대한 원가는 원가 요거잖아. 곱하기. 알겠죠? 요 13,200원이고, 요 60개 원가 요거, 곱하니까 요거. 그죠? 더하니까 19,480원이다. 예, 끝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은 반복하셔야 되죠. 그죠? 한번 또 보시고 또 반복. 한두 번 반복하시면 이거는 뭐, 그죠? 쉽게 이해하십니다. 나 시험장에 가서 이런 선입선출법 이동형 문제 나오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은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시험장에 가면 아주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이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 아시고, 하여튼 요렇게 구한다는 걸 아시고, 야, 잠깐 보세요.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보세요. 이 선입과 이동과 총을 가만 비교해 보세요. 기말이 이게 제일 적죠, 그죠? 기말이 제일 적잖아. 기말이 제일 적은데 매출원가는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 기말과 매출은 항상 반대입니다, 반대. 기말이 크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기말이 작아지면은 매출원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은 이 원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했잖아, 그죠? 여기에 기초, 기말, 매입, 이게 뭐였죠? 매출원가죠, 그죠? 이게 금액이 만약 일정하다면은, 이게 만약에, 그죠? 300원, 200원이다, 그죠? 이런데, 이 금액이 합계가 500원이잖아, 그죠? 500원. 이게 만약에 크다. 이게 400원 되면 이건 100원 되죠. 그죠? 이게 만약에 200원이면 이거는 300원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커져버리면 이거는 작아집니다, 항상. 반대게. 이건 항상 반대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같은 면에서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총평균법이 기말제고 제일 크죠? 그죠? 그럼 매출원가는 제일 적잖아. 그죠? 요거 세개 비교해 봅니다. 그렇죠? 항상 반대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건 항상 염두에 두세요. 기말과 매출원가의 크기는 반대.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가 작아진다 그런 거 아세요? 기억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나도 이게 많이 쓰입니다. 기말과 매출원가의 관계, 그죠? 예, 이게 우리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인데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짜 순대로 하는 걸 계속 기록법이라 합니다. 전체를 하는 게 이제 전체 평균을 실사법. 그래서 요 총평균법을 한 방법을 우리가 실사법이라 이랍니다. 실지재고조사법. 줄여서 우리가 앞으로 실사법이라 할 겁니다. 실제재고조사법으로 할수 있다. 이동평균법은 날짜 순대로 계속 기록한다. 요거는 계속 기록법으로 할수 있다. 그럼 선입은 이거는 계속 기록법으로도 할 수가 있고 실사법으로도 할수 있다. 결과는 물론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예, 다시.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 날짜 순대로 했잖아. 그죠? 그 계속 기록법이라 이렇게 보면 표현하고, 총평균법은 몽땅했죠. 몽땅 평균해서 이걸 무슨 법? 실사법이다. 그럼 문제에서 이동평균법은 실사법으로 할수 있다 하면 틀리죠. 총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으로 할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그죠? 아시겠죠? 선입은 계속이나 기록이 실사가 다 가능하다. 다시 이동평균은 무슨 법? 계속 기록법. 총평균은 무슨 법? 실사법. 요즘 하나 또 기억하시고. 예? 그러면은 요런 문제는 계산 문제고 요런 문제는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이론 문제.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기본을 익혔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몇 문제 간단히 연습하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선입 선출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저기 한번 보세요. 215쪽이 되겠습니다. 예. 15번 문제입니다. 15번. 찾았습니까? 혹시 제가 페이지를 말씀해 드리는데, 혹시 한 페이지 정도로 혹시 약간 그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아래 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로 단가를 이동평균법으로 구하면 얼마냐? 이런 묻고 있죠. 그죠? 예,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월 3일 날 400개를 사왔습니다. 400개를 사왔고, 이때 단가는 200원이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8만 원입니다. 그죠? 8만 원이고. 그리고 11일 날 매출이 있었죠. 팔았다고 빼야죠. 바로 빼야 됩니다. 그죠? 300개 빼야 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단가는 필요 없으니까. 그럼 100개. 그죠? 단가 200원짜리. 금액은 곱하니까 2만 원이죠. 100 곱하기 202만 원 됐죠. 예. 그리고 21일 날 매입도 사왔습니다. 플러스 해야 되겠죠. 200개 230원. 이 단가는 4만 6천 원 되죠. 요거 더해야 되니까 100개에서 200개 더하면 300개 되죠. 2만 원과 4만 6천 원 더하면 6만 6천 원입니다. 그죠? 요 나누기 하니까 6만 6천 원 나누기 300 하니까 220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일 날 매출 팔았습니다. 빼야 되죠. 250개를 뺀다. 그죠? 그거 빼고 나면 몇 개 남았죠? 50개 남았습니다. 요 50개 남은 요 단가 그대로 220. 그죠? 얼마? 11,000 원. 그 이제 우리 묻는 말이 기말 재고액이 얼마냐 물었다면은 11,000 원이고 단가가 얼마냐 물었으면은 220원. 이 문제 이거 묻고 있죠. 단가. 예. 그럼 자, 이 문제 우리가 또 매출 원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팔았는 이거잖아요. 두 건 팔았죠. 300개 팔았습니다. 250개 팔았죠. 요 300개 원가는 이거잖아. 그죠? 200원이고 요거 원가는 요거죠. 예. 그래서 300에다가 200 곱하니까 6만 원. 그리고 250에다가 220을 곱하니까 5만 5천 원이죠. 그죠? 더하니까 11만 5천 원. 요거는 뭐죠? 매출원가. 그죠? 매출원가. 아시겠죠? 그죠? 매출원가는 11만 5천 원. 기말 재고는 11,000 원. 단가, 기말 재고, 단위당 원가, 단가는 220원 되죠. 됐습니까? 예. 다음, 이번에는, 거기 나와는 18번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18번 문제 한번 보세요. 18번, 예. 18번 문제는 A 회사가 상품에 관련된 자료 다음과 같다. 이번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 상품을 평가하면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입니다. 차례 해보겠습니다. 기초가 1000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1000개. 이때 단가는 300원입니다. 그럼 금액은 30만 원 되겠네요. 그죠? 기초. 매입 1200개. 예, 1200개 사왔다. 그죠? 사왔고 이때 단가는 얼마죠? 700원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 그죠? 8,1,4만. 예. 여기 지금 사왔었죠. 그죠? 그리고 판매 800개를 팔았습니다. 800개 팔았습니다. 그럼 이걸 먼저 팔아야죠. 800개 팔아서 200개 남아있다. 그죠? 지금 요 200개와 1200개 남아있죠. 800개 팔았으니까 200개와 1200개가 남아있는데 또 몇 개 팔았습니까? 700개 또 팔았네. 그죠? 700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00개 팔아서 여기서 200개 여기서 500개 700개 팔았으니까 200개와 500개 빼고 나면 몇 개 남습니까? 700개 남네. 그죠? 여기 지금 남아있습니다. 700개 700원짜리 금액 얼마? 49만 원 남아 있죠.
여기 남아있으니까 700개 700원짜리 40권 남아있다. 그죠? 그리고 매입 500개 또 사왔네요. 그죠? 500개 사왔고 이 단가는 얼마짜리입니까? 380원짜리입니다. 얼마? 19만원. 그죠? 자, 지금 남아있는 이 두 건 남아있잖아요. 지금 묻는 말이 뭡니까? 기말 재고액 얼마냐 묻고 있죠. 요거 두 건 남아 있습니다.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얼마? 68만 원. 그죠? 68만 원.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 선입 선출법입니다. 예. 69만 원. 됐죠? 그죠? 예. 다음에 이번에 예. 아, 뒤로 가서 저기 이번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 30, 예, 그거 보니까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 37번, 38번 문제는 선입 선출법이니까 또 똑같은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예, 37번과 38번 한번 풀어보시고, 39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예. 우리 시험 이래 나와서 우리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이동평균법입니다. 예. 자, 지금 800개 기초가 800개죠, 그죠? 800개 한 개당 단가가 2,000원입니다. 금액은 16만 원, 예, 160만 원이네, 그죠? 이렇게. 그리고 판매 팔았습니다. 판매가 몇 개죠? 600개 팔았네, 그죠? 그럼 요거 600개 팔아서 몇 개 남죠? 200개 남죠? 200개 남아있다, 그죠? 200개 2,000원짜리 얼마? 40만 원 남아있겠네, 그죠? 그죠? 요게 600개 팔았으니까 200개 남잖아, 그죠? 2,000원짜리 40만 원. 아시겠죠? 그리고 사왔습니다. 몇 개? 800개 사왔네. 사왔고, 얼마짜리? 2,400원짜리. 얼마? 192만 원.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요 단가가 다르니까 평균해야 되죠. 그죠? 이동평균법이니까 200개와 800개를 더하면 1000개가 되고 이 금액을 더하면 232만 원입니다. 그러면 232만 원 나누기 1000 하니까 단가 얼마가 되죠? 2320원 되죠. 그럼 이건 묻는 말. 기말 재고액이 얼마냐 물었다면 232만 원인데 지금 묻는 게 뭐죠? 단가가 얼마냐 묻고 있죠. 얼마? 2320원. 여기 정답. 요거 묻잖아. 그죠? 이상 이래서 우리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총평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요거 T계정 두 개.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감모 손실이죠, 그죠? 예.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하고 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죠? 네 번째는 뭐더라? 그죠? 기타 등등. 이렇게. 요, 크게 네 파트. 우리 상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재무회계 영업활동의 주된 영업활동이 뭐냐면 상품 거래죠. 물건 사와서 파는 거잖아. 그죠? 그 상품이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품이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서 딱 크게 세 파트,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습니다. 그걸 T계정 두 개 해서 가로넣기 문제.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고, 방금 요거 했죠. 그죠? 바로 이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 이해하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